컴퍼니 푸드도 오랜만이군. 예전과는 많이 변했어. 우선 정보를 수집해야지. 나는 이 도시의 세력가인 마치니 백작부터 만나볼 생각이네. 마치니는 컴퍼니를 다스리는 세 지배 가문들 중 하나의 주인이지. 예전에 내게 신세진 일이 있으니 아마 우리를 도와줄 걸세. 컴퍼니는 아미스타드 연방에서도 다소 특이한 정치 체제를 가졌네. 마치니, 나탈레, 산치스 세 귀족 가문이 권력을 나누고 있지. 아, 상징적인 의미야. 나머지 한자리의 주인은 스포르차 가문이거든.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스포르차의 형식적인 초대에 정말로 응하는 것도 예의를 모르는 행동 아닌가. 게다가 아베라르도 각하는 캄파니의 귀족 과두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네. 사실 각하는 사상적으로 공화주의자에 가깝거든. 그래, 각하가 황제를 상대로 독립을 요구한 근거도 민중의 자결권이었네. 아마 그분은 아미스타드의 모든 도시에 의회를 만들고 싶었을 거야. 생각해보면 미묘한 일이지. 아베라르도 각하는 공화주의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스포르차 가문이 독재를 한다고 비난하는 반면 세 가문이 서로 견제하는 캄파니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판이니 말이야. 현상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독립전쟁이 끝난 이후로 아무도 감히 스포르차 가문의 위세에 도전하지 못해 파밀로 벤조가 통령이 될 줄은 각하도 예상하지 못했을 걸세. 일부러 영명하기로 이름난 장남 알폰소의 정계 입문을 금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차남이 야심을 드러내더니 통령 자리에 올랐으니. 어릴 때는 병약하고 소심한 아이였다고 알고 있네. 지금은 다소 독단적인 인물이라는 게 세간의 평이지.
간판이는 지금 원인모를 곡물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태가 말씀처럼 붉은 가면이라는 놈들의 짓이라면. 오, 어서 오게. 마치니 백작, 이쪽은 요새 내 일을 도와주는 친구라네. 그리고 마치니 백작은 목숨을 가지고 다 어딜 갔나? 덕분에 살았군. 감히 마친이 저택까지 쳐들어와서 나를 노리더니 직군님이 미리 붉은 가면 놈들에 대해 귀뜸해주지 않았더니 부끄럽게도 나와 함께 사인회에 속해 있는 산치스 백작이었어. 이름만 백작이지 그놈은 귀족도 못도 아닌 일개 파라코에 불과해. 전대 백작이 급사만하 놈의 머릿속은 온통 황금과 미녀에 대한 저열한 욕망으로 가득한. 하다못해 나와 권력을 다투려 한다면 명예롭게 상대해 주겠지만 세월이 흘러 지배 가문의 피도 한판이 사인회의 전신은 고대 루멘 제국 시절의 삼부회의라도 지배 가문들은 각각 제국 태수와 무관, 마법사의 혈통을 계승하지. 고 당연히 백성을 평안히 다스리고 외적의 침략에 방비할 의무지. 하지만 산치수는 오로지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실례했습니다. 귀하가 스프르차 가문이 공화주의자라는 걸 잊었군요. 정치적 견해는 다르나 제코님이나 가문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간판이에서 공화주의자라는 놈들. 괜찮소. 마치니 백작의 고결함은 스페치아까지 잘 알려져 있어. 다만 세습은 산치스 같은 자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할 뿐이오. 그렇다면 저 역시 어떻게든 놈들을 막아야만 합니다. 대학의 오르피나 교수가 제 부탁으로 곡물 대란을 조사 중인데 그 붉은 가면이란 놈들이 그녀를 해치려 들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내 생각에는 두 농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모든 일의 발단이네. 혹시 자네가 정보를 좀 모아줄 수 있겠나?
올바른 대상을 선택하십시오. 이 근처에 거대한 땅강아지 무리가 날뛰고 있으니 조심해요. 놈들의 서식지를 조사하러 나선 전문가까지 실종되고 말았어요. 마침 부장님이 당신을 불렀다고. 잘 됐군요. 마침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던 참. 네, 코스마는 마법 생물학의 권위자인 베티노 교수의 수제자예요. 코스마는 거대 땅강아지에 대해 뭔가 알아냈다고 말했어요. 제발 살아있기를 바라야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여태껏 이 땅강아지... 올바른 대상을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사람을 만날 줄이야? 땅강아지가 생겨난 원인이라면 애초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땅강아지가 생겨난 원인이라면 애초부터 알고 있었어요. 재미가 안 좋아요. 올바른 대신을 선택하십시오. 땅강아지가 생겨난 원인이라면 휴, 덕분에 살았어요. 땅강아지들이 이렇게 사나워지다니. 땅강아지들이 거대해진 건 베트너 교수님의 실험 때문이에요. 붉은 가면을 쓴 남자가 구해다 준 스페르마를 사용한 결과죠. 네, 스페르마는 생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진 물질입니다. 베티노 교수님은 일이 틀어진 걸 알고 저를 이리로 보내셨어요. 이제 돌아가서 제 눈으로 확인한 바를 교수님께 말씀드려요. 코스마는 찾았나요? 설마 그가 이미 죽어버린 건 아니겠죠? 맙소사, 이게 전부 베티너 교수의 멍청한 실험 때문이란 말인가요? 농장 사람들이 알면 횃불과 쇠수랑을 들고 대학으로 쳐들어가겠군요. 붉은 가면이라는 자들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들이 베티너이 전하면 이 사태를 해결하는 법을 알아볼 수 있을지